자, 1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있는데 8개의 공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나열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이 서로 소이다 이거죠. 일단 잡아야 될 것부터 하면 원형으로 표시부터 합시다. 뭐 대충 이렇게 잡아놓고요. 8개니까 이렇게 딱 맞죠? 자 근데 서로소라고 돼 있어요. 서로소는 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인 숫자죠. 맞지? 그러니까 짝수끼리는 전부 다 약분이 됩니다. 서로소가 안 된다 이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쌤이 짝수 중에 하나만 내가 먼저 고정시킬게요. 어차피 짝수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한 자리 먼저 고정시킵니다. 원순열이라서 원순열을 깰 겁니다. 쌤이. 그럼 일단 첫 번째 6을 뭐 아무 때나 여기 고정시켰어요. 됐나요? 자, 첫 번째 6을 고정시켰습니다. 고정시키는 경우는 당연히 한 가지입니다. 지금 됐나요? 이제 원순열은 없어졌어요. 쌤 말 이해했나요? 자, 6은 고정시켰고요. 그 다음에 6의 맞은편에는 2, 4, 8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두 번째 1하고 5하고 7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여기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야 일단은 서로 소가 만족하니까요. 문제에서. 그래서 얘 중에서 하나를 쌤이 뭐 말은 크게 안 적을게요. 얘 중에서 하나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얼마 돼야 돼요? 3C1이 됩니까? 맞나요? 그래서 뭐 만약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다 칩시다. 지금 우리는 1 썼다 이제. 됐나요? 그럼 5하고 7은 좀 이따 나중에 배열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뭐 들어가야 돼요? 2랑 4랑 6이란 숫자가 있어요. 맞나요? 2랑 4랑 6이란 숫자는 어차피 이 중에서 2랑 4랑 8 오케이. 2랑 4랑 8이란 숫자는 2, 4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맞나요? 2, 4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냥 잡아볼게요. 자 2를 먼저 깔아보자. 2를 먼저 깔 수 있는데 2가 들어갈 자리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일단 6군데가 있어요. 맞나요? 그 2를 깔았어. 아무 때나 뭐 내가 2를 여기 깔았다 치자 이제. 그러면 4는 어디에 깔아야 돼요? 얘 빼고는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4를 아무 때나 깔았다 칩시다. 됐나요? 그럼 8은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죠. 마주보고 있는 게 서로 서야 되니까. 그럼 8은 얘들 둘 중에 하나예요. 됐나요? 뭐 8을 이런 데 들어갔다 치자 이제. 됐나? 이해했습니까? 끝났죠? 그러면 지금 뭐 남았어요 이제? 3, 5, 7 남았나? 자, 네 번째 3하고 5하고 7은요 이제는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얘들은 소수기 때문에 어떤 거하고 붙어도 서로 소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 남은 자리에 3, 5, 7 순서대로 배열하면 되죠. 원순열은 이미 깨졌어요. 내가 6을 박아 넣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부터. 그래서 3팩토리얼 되겠죠. 이게 6입니다. 그래서 식 정리하면 얘는 1 곱하기 3실 3 곱하기 48 곱하기 6이죠. 됐나요? 120에 24, 144 곱하기 6이고 600, 840, 24 864입니까 그러면? 맞나 이거? 6 곱하면 84니까 840에 24니까 864 나오죠. 그럼 답은 몇 번 돼야 돼요? 2번. 2번 되겠죠. 2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에서 가장 긴 대각선 3개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 모양 만들어 놨는데 반지름도 다 갔다 뭐 이거죠. 자 이럴 때 1부터 7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적어라. 그 대신에 2호탄 두 원에는 적은 수의 합이 10 이하야. 합이 10 이하죠. 자 그러면 자 생각 한번 해보자. 1, 2, 3, 4, 5, 6, 7까지인데 자 2호탄 빨리 들어와. 자 이웃한 두 원에 그러니까 요렇게 두 원이라 치면 얘들 둘이 더해서 12하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미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얘가 가장 중요한 놈이죠. 이 센터에 있는 놈은요 어떤 놈하고 붙어도 12화가 나올 수 있는 숫자로 가야 돼요. 맞나요? 얘는 전부 다 2호타잖아. 전부 다 2호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무조건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수하고 붙어도 12화가 나올 수밖에 없어야 돼요. 자 근데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이 8이죠. 맞지? 자 그러면 1은 들어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2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9니까. 3 들어가도요. 10이니까 들어가도 되지만 4부터는 여기에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4부터는 여기에 집어넣는 순간 겹치는 게 생깁니다. 4, 7 어딘가에는 7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요 놈부터 들어갈게요. 요 놈 자리에 센터에 얘는 1이나 2나 3 중에서 한 개가 들어가야 돼요. 맞나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시다. 그래서 얼마 돼야 돼요? 3C1이 됩니다. 자, 뭐 내가 1이라고 썼다 치자. 요거 1은 써먹었다 칩시다. 됐나요? 그래서 내가 1을 잡아놨다. 얘로 보여주려고. 두 번째. 그리고 잡아야 될게 얘들은 5, 6, 7. 얘는 더하면 13, 이거 더하면 12 뭐 이래 나오죠. 맞지? 얘들 더하면 얼만데요? 군대 5, 6, 7은 절대로 붙으면 안 돼요. 맞나요? 4, 5는 붙어도 상관없잖아. 근데 5, 6, 7은 절대로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해주면 돼요? 5, 6, 7을 애초에 깔아주면 되죠. 한 칸 띄우고 한 칸으로. 맞죠? 자 그래서 두 번째 5하고 6하고 7을 띄워서 정리시킵니다. 자 5하고 6하고 7을 띄워서 정리시키면 만약에 뭐 이렇게 적읍시다. 내가 5, 여기 6, 7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죠. 맞지? 근데 이거 지금 아직 내 원순위를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내가 1을 집어넣었다고 원순위를 깨집니까? 1은 센터이기 때문에 원순위 안 깨집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아직 원순위를 깨지지 않았지만 5, 6, 7을 집어넣는 순간은 원순위를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고. 이게 5, 6, 7인데요. 쌤 5, 6, 7일 수도 있잖아요는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거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순열을 깨뜨리려고 요 세 명을 요 자리에 배열한 대신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3-1 팩토리아 되겠죠.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맞나요? 5, 6, 7 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원순열이기 때문에 집어넣어버리면 3-1 팩토리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쌤 말 따라오나요? 5, 6, 7 또 5, 7, 6 말고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돌려봤자 이게 7 들어가봤자 어차피 이거 회전하는 모양하고 일치하니까. 이해됐나요? 자 이제 원순전은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5, 6, 7도 깨졌죠. 지금 써먹었고 이제 남은 거 뭐 있어요? 2, 3, 4인데 자 문제가 되는 거는요 2하고 3은 어디에 들어가도 10 다 됩니다. 맞죠? 12화가 나오죠. 문제는 4예요. 4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 있어요. 4가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7하고 붙어버려서 11이 돼버립니다. 맞죠? 맞나? 4는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따라간다면 4라는 숫자는 무조건 몇 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고요. 맞나요? 이제 남는 건 뭐 남았어요? 2, 3 남았죠? 그럼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원순열로 깨졌으니까 그냥 알아서 줄 세우면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 끝났네요. 자, 첫 번째, 3, 2, 2. 답은 얼마다? 12. 되겠나요? 3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배열된 8개의 의자에 A, B, C, D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앉으려고 한다. A와 B는 탁자의 서로 반대쪽에 배열된 의자에 앉아야 되고 C와 D는 탁자의 서로 이웃한 면에 배열된 의자에 앉아야 된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일단 정리합시다. 그럼 고정시켜버리면 되죠. 맞지? 됩니까? 자, 첫 번째 A부터 정리합시다. A는요, 쌤, 이 4개 중, 8개 중에서 내가 아무 때나 앉힐게요, 그냥 일단은. 고정시키려고. 자, 내가 A를 만약에 여기 앉히면요. B는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요 라인에 앉히겠다, 이 말이야. A를. 어디 앉힐지 모르겠지만.
됐나? 이거는 탁자로 된 원순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벽을 하나로 선택해야 되죠. 맞지? 자, 만약에 여기 앉혔어. 됐나요? 또 여기 앉을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럼 A는 일단 자동으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2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럼 B는 또 어떻게 돼요? B는요, A와 B는 서로 반대쪽에 앉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A를 앉힘으로 인해서 원순열은 깨트려졌습니다. 이미 안 돌아갑니다. 탁자가 맞죠? 자, A가 이 둘 중에 한 군데 앉았다 치자. 이제 고정했다. 그럼 B는 무조건 요 탁자 라인 어딘가에 앉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 마주보고 있으면 된다 했기 때문에 B가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상관은 없다. 그럼 B도 마찬가지 2팩토리얼입니다. 그럼 B 아무 때나 앉혔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요, 서로 이웃한 면에 배열된 의자에 앉는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C가 여기 앉으면 D는 어디 앉을 수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맞나요? 맞죠? 그럼 잘 봐. C가 만약에 여기 앉았다 칩시다. 자, 보세요. C가 만약에 여기 앉으면 D가 앉을 수 있는 공간 몇 개가 생겨요? 두 가지. C가 여기 앉아도 두 가지. C가 여기 앉아도 C가 여기 앉으면 D가 이렇게 되나? 맞나요? C가 여기 앉으면 D 두 가지. 맞나요? C가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 C가 여기 앉으면 D는 어떻게 돼요? 네 가지가 되죠. 맞지? 요 경우 나올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얼마 나오나? 내만 덥나? 덥죠? 요거 문제 끝나고 쌤이 히터 끕시다. 맞나요? 다시 C가 여기 앉으면 두 가지 CD 두 가지 맞지? C 입장에서 C가 여기 앉았을 때 두 가지, 여기 앉았을 때 C가 여기 앉으면 D가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C가 여기 앉으면 D는 네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네 가지 나오잖아. 그럼 총 몇 가지 나와? 16가지 나오죠. 맞나요? 됐죠? 그 다음에 총 8명이거든요 결론은.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C하고 D가 만약에 여기랑 뭐 이렇게 앉았다 치자. 됐나요? 그럼 나머지 4명은요? 그냥 알아서 앉으면 되죠. 걔들의 규칙은 필요 없어요.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떻게 하자? 4팩토리얼이죠. 원순열도 다 깨졌겠다. 맞나요? 정리합시다. 그럼 얼마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16 곱하기 24입니까? 맞죠? 4, 16, 64 곱하기 24가 뭐 있다 이야. 이거 2 곱하면 1280 더하기 4 곱하면 256이가 얼마 나오죠? 이거 6, 3 1536 나오나? 맞아요? 답은 그래서 1536, 4번이 답입니다. 4번 봅시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B가 있어요. 전체 집합이 나왔으니까 일단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부터 봅시다. 전체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전체 원소 개수가 몇 개? 8개. 맞나? 8개인데 그 안에 부분 집합이 있대요. 자, 문제에서 두 개 합하면 U니까 서로 나눠 가져갔다는 말이고. 맞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공통은 2라 했죠. 그럼 그 두 개 공통부터 잡아봅시다. 첫 번째, A교 집합 B로 잡힐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임의로 두 개 잡으면 되지. 맞지? 그게 뭐예요? 80입니까? 8개 중에서 두 개 잡아서 나는 얘랑 얘를 A교 집합 B로 써먹겠다라고 내가 지금 잡아버렸어, 이미. 됐나요? 그러면, 자, 지금 이거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A하고 B는 공통이 지금 내가 얘로 잡은 게 7, 8을 가져갔다는 거고, 얘들 둘이 다 합한 요 모양이 지금 뭐다? 전체로 나와야 되거든. 그럼 나머지 1, 2, 3, 4, 5, 6은 요 사이 어딘가에 다 들어가야 되죠. 맞지? 그럼 내가 묻는 거야. 1보고 니 어디 갈래? 그러면 선택권은 몇 가지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두 가지. 2도 선택권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얘들 다 몰빵으로 1로 들어가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A는 7, 8로 나왔고. 맞나? 맞나? 그럼 A집합은 7, 8이고 B집합은 1, 2, 3, 4, 5, 6, 7, 8이고. 됐나요? 그래서 아, 나머지 애들의 선택권을 보니까 나머지 애들 1도 2개 중에 하나 선택, 2도 2개 중에 하나 선택. 그러면
2의 요소 제곱 되겠지. 64네 이거. 따라서 8C 얼만데 8, 7, 56 2로 나누니까 요렇게 됩니까? 맞죠? 뭐 답 맞겠죠 이거? 쌤 계산 안 합니다. 됐나요? 5번 봅시다.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는데요.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3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의 개수. 자, 이거 우리 내신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3의 배수인 것을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죠. 맞죠? 이거 내신 문제에 나왔던 문제고 좀 중요한 거였죠. 자, 일단 모든 경우에서 3의 배수인 경우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경우부터 구할까요? 모든 경우는 어떻게 구해요? 중복을 허락하거든요. 마치 첫 번째 자리에 몇 개 지우느냐, 하나를.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죠? 5. 두 번째도 5. 세 번째도 5. 해서 얘는 얼마 돼야 돼요? 125개가 모든 경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3의 배수 되는 경우부터 해봅시다. 3의 배수. 자, 3의 배수의 결정 조건이 뭐였어요? 3의 배수의 결정 조건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눌 거예요. 3의 배수인 꼴과 3의 배수에서 1 더한 꼴 또는 3의 배수에서 2 더한 꼴로 내가 나눠서 적어 놓을 거예요. 자, 3의 배수인 꼴은 3 하나 있고요. 맞나요? 3의 배수에서 1 더한 꼴은 1하고 4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의 배수에서 2 더한 꼴은 2랑 5라는 숫자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내가 구해볼 거예요. 첫 번째, 3의 배수와 3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더해도 얘는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가 되겠죠. 합이니까. 맞나요? 두 번째, 3의 배수 더하기 1, 요 케이스랑 3의 배수 더하기 1, 3의 배수 더하기 1, 그러니까 1, 1, 1 집어넣어도 3의 배수 되잖아. 맞지? 세 번째는요. 3의 배수 더하기 2. 3의 배수 더하기 2. 그러니까 알고 있겠지만 어떤 숫자든 세 자리 숫자 만들 때 그 자리에 똑같은 숫자를 세 번 적히는 거는 다 돼요. 111, 212, 310, 333, 444 다 됩니다. 됐어요? 네 번째. 이번에 다른 경우로 해볼까요? 한 놈은 3의 배수고 한 놈은 3의 배수 더하기 2라는 놈이고 한 놈은 3의 배수에 더하기 2한 꼴이에요. 이렇게 더하면 어차피 우리가 남는 거는 뒤쪽에 더하는 게 0 아니면 3, 6, 9만 나오면 되니까 얘는 더한 게 3, 얘들 더하면 6, 얘들은 3. 맞나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끝났죠? 됐나요? 자, 정리만 합시다. 자, 여기에 3의 배수가 여기에서 카드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요 경우 정리해봅시다. 얘는요, 첫 번째 3의 배수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얘는 1이에요. 맞나요? 333 하나밖에 없다고요. 얘는요. 3의 배수 더하기 1꼴이 뭐였어요? 1하고 4 두 가지 있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문제가. 맞나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 나와요. 8가지. 됐어? 그럼 세 번째 거는요. 마찬가지. 3의 배수 더하기 2꼴. 그러니까 2랑 5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두 개 중에 하나 고른 겁니다.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얘가 뭐 252 이런 거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 맞죠?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각 자리 숫자까지 다 잡았죠 지금. 자, 얘는요, 얘는 어떻게 잡아야 돼? 3의 배수랑 3의 배수 더하기 1한 꼴이랑 3의 배수 더하기 2한 꼴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배열한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1, 두 번째 얼마? 이 두 개 중에 하나 꺼내야 되고 세 번째도 두 개 중에 하나 꺼내야 되는데 요 놈들은요 지금 모양이 숫자가 다 다르죠. 얘들은 지금 이게 똑같기 때문에 어디 가도 똑같기 때문에 내가 순서를 정하지 않았어. 이 자체에서 순서가 정해져 버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얘가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얘가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얘는 다르죠. 첫 번째가 3인 경우랑 두 번째가 3인 경우는 자연수가 달라요 지금. 따라서 얘들의 줄 세우는 경우가 필요하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23이랑 321은 다른 숫자잖아. 그러니까 줄 세워줘야죠.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와요? 24. 문제에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41 나오나요?
맞나? 이게 지금 몇 가지라는 거야? 저 뭐에 대한 경우였습니까? 3의 배수에 대한 경우였지. 문제에서는 3의 배수가 아닌 걸 했으니까 전체 나올 수 있는 125가지 중에서 40을 빼고 남는 거가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답은 얼마 되겠어요? 84입니까? 6번. 1, 2, 3, 4에서 합이 6이라 했으니까 쪼갤 수 있는 경우는 1, 2, 3이나 2, 4밖에 없어. 맞지? 맞지? 그러면 1, 2, 3이라는 치역에 대한 집합이랑 2, 4라는 치역에 대한 집합밖에 없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차피 한 놈은 두 개 쌓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맞아요? 한 놈은 두 개 쌓아야 되니까 경우로 개수로 따지면 1, 1, 2로 쪼개주면 되거든요. 나중에 내가 줄 세우기만 하면 누가 두 개 짜린지 나올 거니까. 맞지? 그래서 조나누기 합시다. 네 개 중에 한 개 뽑아서, 맞죠? 또 세 개 중에 한 개 뽑아서 여기 놔두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두 개 뽑아서 놔둔 다음에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1, 1, 두 개 있으니까 나눠주고, 얘들 줄 세워줘야 되잖아. 맞지? 1, 2, 3에 대한 수로. 그러면 뭐 하면 돼요? 3팩토리얼 이렇게 되나? 맞죠? 나올 수 있는 경우 이거죠. 2, 4로 있는 경우 해볼게요. 2, 4로 가는 거는 첫 번째 경우가 1, 3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맞나요? 1, 3으로 나오면 4개 중에서 1개 뽑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3개 중에서 3개 뽑아서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나눌 거 없죠? 그리고 애들 줄 세우는 경우 2팩 있죠? 맞나요? 또 뭐였어요? 2, 2 있죠? 2, 2. 무슨 말 이해되나요? 두 개는 2한테 쌌고 두 개는 4한테 쏜 거야. 그럼 어차피 치역은 6이니까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4개 중에서 2개 뽑고 2개 중에서 2개 뽑고 똑같은 거 있으니까 2팩분의 1하고 얘들 줄 세워야 되니까 2팩 해주면 되죠. 맞지? 이렇게 하면 전부 다 6 되는 경우죠. 이거 계산하면 얘들 둘이 날라가고 4, 3, 12에 6 아 이게 아니 이거 날라가구나. 12에 3이니까 36 더하기 이건 없고 4, 2, 8 그 다음에 얘 날라가고 얘 1이니까 6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50 나오나요? 네. 그래서 2번 답이겠네요. 7번 좌표 평면 위에 P는 한번 이동할 때마다 네 가지의 방법 중으로 이동한다. 자, 얘는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럼 내 이놈의 경우를 그냥 A라고 합시다. 요놈의 경우를 그냥 B라고 하고 요놈의 경우를 C라고 하고 요놈의 경우를 D라고 하자. 그냥 편하게. 그러면 원점에서 다섯 번 이동하니까 이런 게 다섯 개는 나와야 돼요. 다섯 개는 나와야 되는데 처음으로 2,1에 도착한다 했어요. 결론적으로 2,1은 도착해야 돼요. 맞나요? 다섯 번 만에 도착해야 되지만 일단은 2,1은 필요하다는 거죠. 2,1이 나오려고 그러면 일단 A 두 개랑 B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첫 번째 경우 A 두 개랑 B 하나 나온 다음에 나머지 거는 뭐 하면 돼요? 아무거나 써도 되지? C. B가 아니라 C. 그래. 네. C.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건 아무거나 써도 돼요. 맞죠? 단, 걔들 둘이가 원 상태로 돌아온다는 가정은 있어야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다시 돌아오고 돌아가니까. 맞지? 2,1로 가니까. 그래서 내가 뭐 A, B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럼 어차피 요 경우가 지금 뭔 말이야? AAC가 2,1로 가는 경우죠. 이제 얘들에 대한 줄 세우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줄 세우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체 개수가 5개인데 똑같은 게 A가 3개 했으니까 3팩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뭐를 만족 못합니까? 다섯 번째 처음으로 2,1로 온다는 건 만족 못해요. 왜냐하면 이 상태만 봐봐. 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 상태로 해버리면 플러스 1 플러스 1 요까지 오면서 이미 2,1이 돼버립니다. 맞죠? 그러다가 뭐 3,1 다시 뭐 돼버려요? 2,1 뭐 이렇게 가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놈이 먼저 나오면 안 되죠. 이해되나요? 그럼 요 놈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를 요 놈이 앞에 있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잖아. 얘들은 CAA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위로 한 칸, 오른쪽 두 칸. 어차피 2,1 먼저 나와버리거든. AAC라는 게 제일 처음만 안 나오면 돼요. 맞나?
AAAC 가도 상관없어요. AAACB 가도 쌤 AAC 나왔는데요. 이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3,0에서 여기까지가 3,1이 돼버리고 다시 왼쪽으로 가서 2,1이 나오는 거거든. 이 사이에서는 2,1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AAC가 무조건, 내가 이거 끊어놨죠. AAC가 먼저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빼버리면 된다. 자, 요건 200분의 300이죠. AAC가 제일 앞에서 적기는 오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애들 들이는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200. 계산하면 얘는 5, 4, 20이고요. 20에서 6 뺀 거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14 나오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요. 아까 얘는 뭐였어? 어차피 2,1 만들어 놓고 플러스 1, x 좌표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간 거였잖아. 그러면 y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한번 갈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AAC 한 번에 뭐 한다? C 한 번, D 한 번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일단 모든 경우, 얘들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따라가서 2팩, 2팩분의 5팩이 돼요. 자, 이 경우 안에도 마찬가지. AAC가 처음에 나오면 안 돼요. 마지막 끝에서 2,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AAC라는 놈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경우만 빼버리면 되죠. 맞지? 똑같은 경우네, 얘는. 똑같이 얘 줄 세우는 경우 2팩분의 3팩. 맞죠? 그 다음에 얘들 줄 세우는 경우 얼마? 2팩. 그럼 얘 계산하면 30 나옵니까? 120을 4로 나눴으니까 30 빼기 6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24. 문제에서 이 두 경우를 더하면 처음으로 2,1에 도착하는 게 5번 이동한 후에 도착하는 게 나오겠죠. 됐나요? 네. 답 얼마입니까? 38입니다. 세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데 A, B가 이웃하고 있어야 되는 게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요거죠. 맞지? 그러면 A, B는 적어도 하나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이 C가 몇 개 나오는지는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거야. 내가 첫 번째 경우 C의 개수가 0인 경우로 해봅시다. C의 개수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A, B 안에서만 뽑아내면 됩니다. 맞죠? 첫 번째 자리도 A, B 둘 중에 하나 뽑아내고 두 번째 자리도 A, B 둘 중에 하나 뽑아내고 세 번째 자리도 A, B 둘 중에 하나 뽑아내고 네 번째 자리도 A, B 둘 중에 하나를 뽑아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뭔데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맞죠? 첫 번째 자리에도 A, B 둘 중에 뭘까? 선택권이 두 가지니까. 맞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A,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싹 다 A로 나올 수도 있죠. 싹 다 B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쌤이 경우로 이렇게 적어줄게요. 경우로 모양을 AAAA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BBBB가 요 안에 있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요 경우를 빼버리자. 요게 지금 두 가지 경우잖아. 그럼 여기까지 나와요. 16에서 2 빼니까 14 나옵니까? 됐나요? 두 번째, 이번에는 C의 개수가 몇 개? 한 개라고 칩시다. 됐나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A, B, C는 무조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올 수도 있고 A, B, C에 B가 나올 수도 있죠. 맞나요? C의 개수는 한 번이고 무조건 A, B가 이웃해야 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A, B를 하나를 뽑아냈거든 지금. 맞지? 그러면 이 두 경우가 각각 계산한 다음에 두 개 더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일단 요 경우에 대해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요 경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요거 하나 묶었어요. 됐나요? 요거 묶으면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니까 3팩토리얼입니까? 여기서 뺍시다. 어떤 경우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없겠죠. 문제는 중복이 있어요. 다시, 내가 AB를 묶고 시작했는데 맞지? AB는 무조건 이웃하겠죠. 애들 돌려봤자. 문제는 어떤 게 중복이 되냐면 AB 묶인 A랑 A, C가 있으면 봐봐, 얘랑 AB 묶여있는데 A, C가 있으면요. 이거 둘 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뭘로 봐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로 보죠. 이건 내가 실제... 됐나? 그렇게 하면 적어야
해야 돼요. 일단은 잠깐만. 그러면 얘는 얘 형태가 얘 형태 AB로 내가 묶었잖아, 맞지? 그럼 AB로 묶었을 때 AC 나오는 경우, 전체 줄 서는 경우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덩어리 세 가지인데 여기에 공통이 있어 없어? 있죠? 맞나요? 그럼 이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죠. 이런 경우 몇 가지 나올까요? 내가 애초에 적을 때 이렇게 했네. 묶는 걸로 하지 말까요? 전체 줄 세운 다음에 뺄까요? 3패 곱하기 얼마 돼 이거? 일단 AB 줄 세울 수 있으니까 AB 위치 바꿨어. 자, 요거까지 해놓고 쌤 요건 깜빡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했고 요렇게 묶인 거랑 요거랑 실제로 우리 똑같은 케이스 맞나? 맞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가 뒤에 있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요 경우랑 요 경우는 지금 문제에서 내가 이게 ABA가 앞에 있는 경우 이걸 통째로 하나로 잡아줬잖아. 맞지? ABA가 뒤에 있는 경우도 중복이 되죠? 맞지? 다시 봐봐.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AB를 묶었고 A로 쌤이 이게 묶지 말고 할까? 헷갈리면 AB를 묶었고 A 하나랑 C 하나 남았잖아. 맞지? 내가 이거를 줄 세웠는데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죠. 굳이 따진다면 요거 줄 세웠어. 근데 이거는 지금 배열하면 ABAC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다르게 배열하면 A, AB, C 이렇게 되잖아. 요거 두 개 위치 바꾼 거 있다 치고 요렇게 되잖아.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읽어줄 거 아니야 우리가. 맞나요? 그럼 똑같은 게 ABA 요거 요 덩어리에서 중복되는 게 하나 나온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두 개니까 중복되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럼 요 경우 말고 ABA가 여기 있는 경우에서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중복되는 경우 하나, 여기 중복되는 경우 하나니까 두 가지를 빼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 3, 6, 2, 12에서 2 빼면 얼마 나와요, 이거? 10 나오죠? 맞나요? 그럼 마찬가지죠, 얘도. A, B 위치만 바꾼 경우로 치면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 몇 가지? 두 가지에서 총 몇 가지 나와요? 20가지 나오죠. 맞죠? 이거 쌤처럼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까처럼 나열한 다음에 정리해도 돼요. 알겠죠? 괜히 그냥 쌤이 A, B 묶어서 정리한다고 보여준 거야. 세 번째. C의 개수가 몇 개야? 두 개죠. 맞지? 그럼 얘는요? A, B, C, C인데 얘는 그냥 진짜 묶어버리면 되죠. 얘는 뭐 그 겹치는 게 안 나오죠. 맞지? 이거 줄 세우는 경우 뭔데요? 이거 줄 세우는 경우 2팩분에 3팩이가 곱하기 2 해야 됩니까? 맞죠?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6 나옵니까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요거 전부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40.